이번에 기사 하나 공유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샀다, 팔았다. 단타개미 김부장. 수익률 꼴찌.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감을 잡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지난 거 보면 샀다, 팔았다 하는 게더 좋은 걸로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과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21년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수익률이. 수익 금액이. 근데 2022년 계속 1년 동안 떨어졌죠? 1,000만 원이 21년에 1,000만 원을 벌었는데, 그걸 그냥 안 팔고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22년 되니까 1,000만 원 마이너스야. 그럼 2,0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그때 팔 걸. 그럼 누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들고 있었던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미 지난 거는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딱딱 나와 있어요. 매도 며칠까지 다 나와 있어요. 숫자가 다 나와 있으니까 금액이 매도 며칠 날 얼마였고 매도 며칠 날 얼마였고 수익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다 나오니까 과거 보면은 당연히 언제 사고 언제 팔고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보유를 하는 거죠. NH증권에서 작년에 연령별 계좌 분석을 했어요. 근데 매매 회전율이 의외예요. 가장 높은 50대. 20, 30대가 전에 보면 가장 높았다고 나왔는데, 작년에 보면 매매 회전율이 50대가 가장 높았어요. 나름대로, 나름 맞출 수 있다. 그 자신감이거든요. 그런데 수익률은 마이너스 26%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2030 세대,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달리, 지난해에는 40, 50 세대가 주식을 자주 사고 팔았고, 이에 따른 손실 폭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력이나 경험이 더 많은 40대, 50대가 하락장에서 저가에 매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으나 꾸준한 하락세에서 손실폭을 더 키운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외에 상관없이 지수보다 더큰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지수보다. 뭐죠? 우리 패시브 ETF 따라가잖아요. S&P 500, 나스닥 100. 국내는 타이거 탑10도 있겠지만 대표가 코덱스 200이 있겠죠? 지수보다 더큰 손실을 냈어요. 개별 종목들이. 그래서 ETF 투자가 더 안전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날짜 NH 투자증권이 2022년 1월 3일부터 12월 29일 완전히 1년간이죠? 국내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했던 개인 계좌 245만 개. 여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한 결과예요. 이런 거는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 개인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료를 어디서 개인이 다 만들어내요? 245만 개의 계좌를 개인이 어떻게 이거를 다 들여다봐요? 투자증권이니까 들여다볼 수 있고 수익률을 계산을 다할수 있는 거죠. 2022년 1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딱 작년 1년 동안에 그 수익률을 계산한 결과 보통 국내 주식에서 25.4% 손실을 본 거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주의주, 나스닥 지수 연간 낙폭에 비해서도 손실이 훨씬 크게 나왔어요. S&P 500 지수 19.4% 이거보다도 높게 나왔어요. 소확개미들이 3배 레버리지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에 대거 투자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또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제가 지난 영상도 말씀을 드렸어요.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걸왜 쫓아다녀요? 일부를 투자한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해요. 일부라는 건 괜찮아요. 이건 저도 인정하니까. 그런데 내가 투자하는 돈 자체를 주식 투자 자체를 레버리지 인버스만 따라다녀. 그리고 그것도 순전히 나의 감이야. 그러니 주식 투자했다가 내가 투자한 천만 원, 오천만 원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처럼 책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 거기에도 보면은 매달 꾸준히 정액 정리식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래 자체는 소확개미보다 동학개미가 훨씬 빈번했습니다. 지난해 회전율을 보면 동학개미가 평균 501%에 달하는 반면 소확개미는 351%였답니다. 회전율은 투자자가 얼마나 자주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보여주는 수치예요. 회전율이 높을수록 단타 투자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확개미보다 동학개미,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단타를 더 많이 쳤다는 것입니다. 세대별로는 40대, 50대가
20대, 30대보다 회전율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단타를 더 많이 쳤죠. 그런데 단타를 더 많이 쳤는데 수익률은 오히려 더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가장 큰 손실을 본 연령대가 50대, 그 다음이 40대. 손실폭이 가장 순서대로 회전율이 낮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손실폭이 작은 순서대로 회전율이 낮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손실폭이 작은 사람들은 거의 사고팔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전율은 20대 미만이 가장 적었어요. 20대 미만? 10대 아닙니까? 10대가 단타 쳐요. 부모가 준비해 준것 아닙니까? 또 본인이 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20대 미만이 회전율이 가장 적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이죠. 가장 큰 회전율을 보인 사람들은 50대, 그 다음이 40대예요. 연령대별 사학개미의 투자 패턴 비슷합니다. 작년 해외 증시에서 가장 선방한 연령대가 60대 이상이에요. 60대 이상,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단타 덜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대 미만, 10대와 60대 이상이 가장 선방한 연령대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은 회전율이 높을수록 손실을 보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회전율이 높은 것은 시장의 이 방향성을 맞출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에요. 시장에 대한 이 불안감이 큰 것이에요. 40대, 50대 세대가 자금력이나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자신감을 보였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 이거요. 미국의 전문가들, 월급 몇 억씩 받는 사람들도 틀린다고 했잖아요. 국내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겠죠, 뭐. 주식시장은 누구도 맞추지 못해요.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제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있겠죠. 또 단타를 쳐서 돈번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얘기하면 가끔 이런 사람들 나와요.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고. 알아요. 그런 사람 계세요. 전 그런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예 100%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누구든지 다 운전 다 하죠? 그럼 운전 다 한다고 누구든지 자동차 이 경주왕 됩니까? 칼에 있어? 자동차로 그 자동차 경주하는 거 있잖아요. 극히 일부만 자동차 경주왕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한다고 다 됩니까? 누구든지 주식 투자한다고 단타 쳐갖고 감으로 이 방향성을 맞추겠다고 단타 쳐서 누구든지 다돈 봅니까?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저는 시장의 평균을 보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때 팔 걸. 당연하죠. 지나온 거 보니까. 근데 앞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어느 A 종목, B 종목 지금 가격보다 앞으로 두달 후에 내려가. 당연히 지금 팔아야죠. 내일 팔아야죠. 두달 후에 더 내려가면 그때 사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보유를 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애플 작년 1분기에 왜 샀어요? 몰랐죠. 이렇게 더 떨어질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한 단타 치는 거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보다는 또 개별 종목 들고 있다가 반토막 났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ETF에 우리가 투자하는 그러한 종목을 들고 있어야죠. 또 한꺼번에 목돈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다면 22년도와 같이 1년 내내 하락으로 감수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목돈 다 집어넣었으니까. 한꺼번에 목돈 다 집어넣으면 5년, 10년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수익이 더 높아요. 다만, 작년처럼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정말 속쓰리죠. 한꺼번에 목돈을 다 넣었으니까. 이렇게 쌀때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매달 정액 적립식으로 꾸준히 떨어지는 만큼 떨어지면은 그만큼 싸게 많이 사는 사람들, 많이 살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수익률은 지금 보면은 반토막 나?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봤자 십몇 프로, 커도 십몇 프로예요. 그래서 매달 주가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수하는 우리 여러분들처럼 투자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